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그를 보이고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한나의 경배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기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 기도입니다. 그 찬양한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이것은 찬양이 되어져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첫 번째 1절에 그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그 마음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의 구원을 맛봄으로 인해서 기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머리로 알고 귀로 듣고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은 내 안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증표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보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한나가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소리를 아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마음이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기뻐하는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뿔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뿔이라는 의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내 뿔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부터 나타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낳고 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예언적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 69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왜 그가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온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 것처럼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구원의 뿔을 높여야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뿔을 높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내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한 이것은 바로 사가랴가 요한을 낳고 나서 여호와의 구원의 뿔이 바로 다윗의 집에 일으켜지게 될 것을 말하더라. 다윗의 집, 유다 지파 중에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 그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 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보잘것없는 여종, 그렇죠? 아이도 낳지 못해서 분인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여종을 아들을 낳게 함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의 구원에 하나님이 되심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는 내 뿔을 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엘리사벳 앞에서 찬양하는 게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46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다음에 47절 말씀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그의 여정, 그는 보잘것없는 한 여자일 뿐인데 주의 뜻대로 임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그가 자기가 계집종임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구원이 자기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자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 그는 그 여정의 피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다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래서 그가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뿔이 어떻게 높아졌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바로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높이셨으므로 내가 높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입이 분인 나를 향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이를 낳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면 내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그 구원을 맛본 자는, 내가 그 구원을 맛본 자는 기뻐하기 때문에, 구원을 맛봐서 기뻐하기 때문에 내 입이 그를 찬양하고 그를 증거하고 그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했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느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심령이 되어졌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지만 귀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믿고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구원은 그 이후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들을 예언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정말 그 예언한 메시아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들은 열심히 연구했어요. 우리는 연구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귀로 어느 날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많은 구약에 기록된 것들은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면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입을 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이 주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2절 말씀에 어떻게 입을 열고 선포하느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만이 거룩하신 이로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반석이시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한나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룩하신 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고 그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주님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어떤 말도 무익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연구되어진 것들을 발표하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여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MRI를 찍고 CT를 찍고 그래서 사람의 병명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사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만 말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테스트를 할 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떠한 말도 만약에 아는 척을 한다면 그건 교만한 말인 거예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도 말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무익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모든 일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하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에요.
이 땅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4절의 말씀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지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3절에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했고 4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용사가 아무리 자기가 용사로서 활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힘을 가질 자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이 많으심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군할 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할 때는 이겼지만 여호와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나아가도 그 앞에서 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여호와가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나 그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씀을 한 것은 주님은 풍족한 것을 가졌든 가난하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냐 그 말씀이 6절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모든 생사, 화복이 그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부요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자로 풍족하던 자들은 가난해져서 품을 팔고 가난해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는 일곱 아들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한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한나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분의 주권 앞에 맡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원함을 구하였더니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흙덩어리와 같은 자요. 이 진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같은 이러한 자를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 여호와시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되어지는 자냐 그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땅에 걸음더미 같이 버려진 자가 되어지느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느냐에 딸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들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위에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여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9절 10절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자 그러한 자의 발만을 지킨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나누심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가 무엇으로 심판을 해요? 십자가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그 발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지키는 주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 앞에 악인들은 잠잠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산산히 깨트리실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우레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은 온 땅에 단 한 분 우리 주 여호와만이 심판자이시다. 그런데 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온 땅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는 진정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첫째 주의 구원을 맛본 자는 기뻐하고 그를 찬양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요. 한나가 말한 것처럼 뿔이 높아지고 입은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려지고 마음은 기뻐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를 찬양하냐? 둘째로 여호와만이 거룩하신 이로서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찬양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네 번째로 그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리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다섯 번째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 그는 만물을 지으신 이로서 만물의 통치자시다. 그 통치자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라.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안에 거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높은 자들 귀족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고 그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영광, 이 권세, 이 능력, 이 구원을 맛본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주여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심판할 이 모든 능력을 다 예수님께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모든 지금 한나의 기도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또한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은 자, 그것을 아는 자,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분이요. 성령은 능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말한 게 내 뿔을 높이시고 내 입을 내 원수 앞에서 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요 말씀 하나가 전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에 다 함축되어진 거예요. 내 뿔을 높이시고 그래서 나를 진토에서 나를 걸음더미에서 높이시고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이 한나의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걸 아시는 분, 내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한순간에 올리실 수 있는 분. 아멘. 원수 마귀가 나를 아무리 우격사하고 나를 쌓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한나가 구원을 맛보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 구원을 맛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분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자여, 우리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실 수도 있고 올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부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시고, 가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시고, 음부에 내려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비천하게 낮아진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건지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분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이 주님을 이 한나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